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협의를 위해서 횡성군과 군, 도의원, 피해대책위원회가 오늘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합동 방문했습니다. 합동 방문단은 환경부와 원주시를 설득해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공사 측은 향후 횡성댐 물량으로 원주와 횡성 지역의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환경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환경부를 방문해 횡성 지역의 강력한 해제 여론을 전달할 기획입니다.